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.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. 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G2파워라는 종목입니다. 지금 뭐 원전 관련해서 뭐 공급망 안정 1조 원을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장에서 뭐 지수 뭐 시장에서 이 G2파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원전 관련돼서 그렇게 크지 않고 외국에서 나와줘야 돼요. 예. 일단 원전 수출을 노리는 체코에 뭐 시장이 경주에 방문했다. 왜 방문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좋다라는 겁니다. 물론 우리나라에 방문해갖고 여기에서 뭐 원전을 본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체코라는 이 단어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전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연결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. 그 흐름을 조금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G2파워에서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뭐 딱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.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조금 양봉을 크게 보여줬다가 4 거래일 동안 2차전지들이 확 밀려 내려가면서 같이 밀렸죠. 이런 액션을 보여줬어요. 여기서 저점을 좀 찍었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지 여기에서 추세가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. 물론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나서 21선을 돌파 또는 8,000원 라인이겠죠. 이 꼭지점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 여기를 돌파하고 눌림을 받는 이 흐름에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영국 네덜란드 또는 뭐 우크라이나 등등등 해갖고 원전 관련되어 있는 뭐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죠. 리모델링 수주 그쪽에서 수주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예요? 추세가 급격하게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 보자라는 거죠. 끌고 가 보자라는 거죠. 원전은요 윤석열 정부가 유지가 되고 있는 한 계속해서 언급은 될 거예요. 물론 이제 나중에 레임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겠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수소 이런 것들에게 집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가자마자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원전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또 바뀌면 원전을 또 폐기하고 이거에 집중하느냐 이렇게 정책이 휙휙 바뀌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. 일단은요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는 결국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원전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. 물론 원전에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뉴스도 있기는 해요. 두산 에너빌리티를 놓고 본다 했을 때 좀 안 좋은 뉴스가 있긴 했거든요. S 이 부분이거든요. 일단은 미국의 뉴스케일이 SMR 사업을 중단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원전 관련돼서 조금 안 좋은 소식도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줄 이렇게 움직였나요? 안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폴란드에서 수주를 따냈다. 루마니아에서 이 원전에 대한 리모델링 수주 한 1조 몇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냈다. 이 두 가지 이슈. 뜬금없이 뭐 체코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뭐 이런 쪽에서도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전쟁 소식이 뜸하죠? 예, 이팔 전쟁도 마찬가지고 러우 전쟁도 마찬가지고 뭔가 뜸한데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한다. 휴전을 한다. 또는 종전을 한다.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겠죠? 우크라이나 뭐 재건을 한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전이 또 갑자기 붙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지금 당장에서는 뭐다? 지켜주는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거죠. 우리는 이것만 확인을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.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는데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.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. 저 허브경제TV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해서 일주일에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한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할 거고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 여러분 종목들도 이렇게 밀렸죠?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 고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이거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지금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물려있는 종목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새로운 종목 매매해갖고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. 시간이 없어요. 지금 눌러주셔야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예, 지금 눌러주시면 됩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